안녕하세요. 오늘은 4강입니다. 우리 4강 He studies English. 단순 현재의 의미에 대한 공부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 현재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eat, go, study 뭐 이러한 동사 그대로 쓰는 거를 우리는 문법 용어로 단순 현재라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 쓸까요? 바로 여러분이 보통 하는 일일 때 쓴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죠. 이거는 항상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이렇게 도는 거. 항상 하는 일. 나는 항상 6시에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I wake up at 6. I wake up at 6. 이 wake up 같이 이렇게 동사 그대로 단순 현재는 바로 내가 보통 하는 일이나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Are you eating lunch? 나중에 배웁니다. 너 지금 점심 먹고 있어? Do you eat lunch? 했다는 우리는 Do you eat lunch? 했다는 소리는 너는 항상 점심을 먹는 사람이니? 이렇게 이 사람의 성향이나 습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단순 현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 현재에 대한 예시를 제가 몇 개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파티를 즐겨? 이런 말 할 때 있죠. 나는 파티 갈 때마다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놉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은 I enjoy the party.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enjoy가 있는 건 보통 하는 거니까 단순 현재를 가는 거죠. 나는 영어를 항상 얘기해. 그러면은 I speak English. 단순 현재입니다. 아, 근데 speak가 내가 항상 하는 거니까 speak를 쓰는구나.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뭐냐면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는 동사나 동사 뒤에 이나 s를 붙인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3인칭 단수 공부했죠? 자, 바로 he나 she 요런 것들이 오면은 주어가 3인칭 단수 나와 너가 아닌 이러한 he, she, it 하나들 이럴 경우는 동사 뒤에 s를 붙입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s를 붙이는데 때에 따라서는 얘가 es가 붙어요. 이 es는 이 발음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 요거는 뒤에 철자하는 걸 대로 공부하도록 하고 이 동사 뒤에 s를 붙인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죠. 자, 그럼 여러분 어느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는 아침을 먹어. 그게 있어요. 그럼 he 먹다가 it이죠. 뭐를? breakfast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he가 3인칭 단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it 뒤에다가 s를 붙여라. 그녀는 숙제를 해요. 그럼 she 하다 do homework가 나오는데 자 she가 3인칭 단수 하나니까 뒤에다가 s를 붙인다. 근데 얘는 발음 때문에 does가 됩니다. 자 요렇게 개념을 잡는 게 바로 3인칭 단수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 현재는 내가 보통 하는 것에 쓴다. 하지만 3인칭 단수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s나 es를 붙인다. 요거 개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한 do does 요거의 확장선입니다. 자, 요걸 기억하면서 우리 어느 때 동사 뒤에 s를 붙이고 어느 때 동사 뒤에 es를 붙이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사 뒤에 s나 es를 어떻게 붙이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2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동사 뒤에는 그냥 s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think 하면은 things 뒤에다 s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live 하면은 lives 이렇게 lives s를 붙이면 돼요. it 하면은 it 뒤에다가 s를 붙이면 되는데 발음이 조금 힘든 게 있어요. 이런 발음들이 있는데 이걸 외우지 마시고 뭐 무성음 뒤에는 무성음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발음이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만 기억하세요. 자, 보시죠. 패스가 있어요. 철자를 제가 S를 붙여볼게요. 그럼 패스를 붙이면은 패스 뒤에다가 S를 붙인다. S가 3개예요. 트리플 S, 더블 S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패스. 아,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pass is. 발음이 is. 모음이 들어가니까 얘를 어떻게 붙인다? pass is.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finish. 발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finishes, finishes 이렇게 모음으로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finish, s가 아니라 is 이렇게 발음 때문에 finishes 이렇게 하는 겁니다. teach도 s가 붙으면 teaches 머리가 아픕니다. teaches, she teaches 힘들어요. 그러니까 she teaches 발음상 teaches
편하게 가죠. Brushed, brushes. I brush, he brushes. 이렇게. She brushes her teeth every day.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Y로 끝낼 경우는 Y가 모음 같은 자음이라서 얘를 I로 바꾸고 ES입니다. 그래서 study는 Y를 I로 바꾸고 ES. 왜냐? 이 모음은 뭐처럼, Y는 뭐처럼 나서 모음 같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IES가 붙습니다. 요거만 예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죠. 이 앞에 모음이 있고 Y로 끝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enjoy는 enjoy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이다 보면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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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모음이 네 개입니다. 자, 자, 모음이 네 개. 모음이 하나, 둘, 셋, 네 개. 발음이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I, Y를 I로 안 바꾸고 발음 때문에 그냥 Y 쓰고 뒤에다 S를 붙여요. 그러면 모음, 자음, 자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플레이도 마찬가지로 플레이. 모음이 있으니까 plays. 이렇게 뒤에 S를 붙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는데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영어에. 이럴 때는 S가 붙는데 뒤에다 항상 ES를 붙일 경우가 있어요. 바로 뭐다? Do와 Go는 항상 ES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Do는 Does 이렇게 외워야 돼요. Go는 Goes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예외 배웠으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거 동사 뒤에다가 S랑 ES를 붙이는 철자 연습을 해봤는데 이거는 말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발음할 때 finishes, teaches 이렇게 발음에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쓰기 공부할 때는 철자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단순 현재 동사 뒤에 S, ES 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하죠. 자, 우리 D번은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면 내가 하는 습관이나 보통 하는 일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 wake up at 6 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6시에 일어난다. 동사 그대로 썼죠. 단순 현재입니다. 이 그대로 썼다는 소리는 내가 보통 하는 습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사 그대로 쓸 때는 always, usually, sometimes, seldom, never와 같은 이 횟수에 관련된 단어들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횟수를 우리는 한자로 빈도라고 해요. 얼마나 자주 하니, 항상 하니, 자주 하니, 보통 하니, 가끔 하니, 아주 가끔 하니, 절대 안 하니. 이러한 빈도를 나타내는 동사와 관련이 있는 단어죠. 부사라고 합니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빈도 부사로 한다. 자, 이건 문법 용어일 뿐이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동사를 그대로 쓸 때는 I wake up at 6보다는 I usually wake up at 6. 이렇게 이 단어들과 같이 쓰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저랑 같이 예문을 몇 개 해볼게요. 자, always는 항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 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 I always wake up at 6.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너는 자주 잠자로 일찍 가니? 아니죠. 너는 잠자리에 일찍 드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자주니까 you often go to bed. 일찍이니까 early 이렇게 쓰라는 소리입니다. 자, usually는 보통이에요. 우리는 보통 아침을 요리해. 그러면은 we usually, 그렇죠. 동사 그대로 가는 거예요. cook breakfast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들은 가끔씩 캐나다로 여행해 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 they 가끔씩이니까 sometimes 동사 travel 어디로? to Canada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럼 요게 들어갔다는 소리는 습관이나 자주 하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seldom과 never는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무조건 부정이에요. 나는 영어 공부를 잘 안 해. 그러면은 I seldom study English.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녀는 뭐랄까요? 그녀는 아이들이랑 자주 놀아주지 않아. 이걸 해요. 그러면 she seldom이에요. she seldom. 이게 자체가 부정입니다. play인데 she가 하나니까 place가 되겠죠. she seldom plays. 누구랑? 함께니까 with children. 이렇게 가는 소리입니다. 자, never에 있는 절대입니다. 아, 6월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막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저리 가! 그렇죠. 절대 안 내립니다. 자, 주어는 it으로 갈게요.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It never 동사니까 rain인데 it이 하나죠. 나와 너가 아닌 it. 여기 it 보이죠? 하나입니다. It never rains. 그래서 s가 없습니다. It never rains. 비가 오다라는 동사예요. 7월에 in Jul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름에 in summer. 그래서 이렇게
요일과 아니 요일이 아니라 월과 계절 앞에는 앞에 인을 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개념만 잡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주 여자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I 자주니까 often 예를 쓰면 보통 동사 그대로 갑니다. Meet my girlfriend. 그녀는 가끔씩 요리를 해요. She 가끔씩 하니까 sometimes가 아니라 부정문인 seldom cooks. She니까 S가 붙죠. She seldom cooks breakfast or meals. 이렇게 가는 거죠. 요 개념을 반드시 잡아라. 그래서 단순 현재가 들어가면은 보통 이러한 단어들과 자주 쓰인다. 항상, 자주, 보통, 가끔씩, 거의 안에, 절대 안에.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나온 거는 요일에 관련된 표현인데 우리 요일은 앞에서 단어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문 끝내고 연습 문제로 들어가죠. 4강 연습 문제입니다. 여러분, 1번과 2번은 뭐 S, ES를 붙이는 거, 그 다음에 Always, Sometimes, Usually, 빈도부사를 붙이는 거니까 여러분 직접 해보고 3번부터 하겠습니다. 3번. 자, 요거를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너는 춤을 즐긴다를 할 때는 일단은 너는 주어부터 쓰는 거예요. 그럼 you, 동사. 즐기다라는 동사는 그렇죠. Enjoy, 빨리 나옵니다. You enjoy, 춤이니까 dance가 되는데 자, enjoy가 동사고 dance도 동사니까 뒤에는 ing가 됩니다. 그래서 danc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먹는 걸 즐긴다면은 I enjoy eating 이렇게 가는 겁니다. enjoy 뒤에는 ing를 써주세요. 자, 너는 춤을 즐긴다고 그는 담배를 끊는다요. 그럼 이게 그는 담배를 끊었다가 원래는 맞는 말인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는 보통 담배를 끊는다가 조금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 일단은 현재, 단순 현재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쓰세요. 그는! 그렇죠. he 쓰고 끊는다라는 동사는 바로 이 quick입니다. 여러분 이 담배 핀 사람 있죠? 이 담배 핀 사람 내가 담배를 꽝 날렸습니다. 그래서 끊는 거는 quick이라고 해요. 그래서 he quick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he가 3인칭 단수입니다. he, she, it 얘는 나와 너가 아닌 3인칭 중에 하나만 있으니까 단수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 뒤에다가 S를 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He quicks 담배. 담배 피는 거. 자, 제가 이렇게 담배를 울고 있습니다. 막 연기가 나죠. 바로 smok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He quicks smoking. 얘도 동사동사니까 ing를 씁니다. 자, 이 enjoy, quick 요 동사 뒤에는 동사가 나올 때는 ing를 써요. 그래서 quick smoking, enjoy drinking 이렇게 ing를 쓴다. 그걸 기억하면서 자 너는 일요일에 파스타를 먹는다. 그럼 일단은 누굽니까? 너니까 너를 쓰고 동사 그렇죠. 먹는다. 일단 딱 쓰세요. 뭘 먹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파스타. 언제? 일요일에죠. 그러니까 일요일은 영어로 Sunday입니다. Sunday인데 자 하나라는 달 앞에는 뭘 쓴다? 하나라는 일 앞에는 뭘 쓴다? 오늘 쓰죠. 그래서 on Sunday라고요. 좀 올라갔네요 글씨가. 그래서 on Sunday 일요일마다 하면은 뒤에다가 S를 붙이면 on Sundays도 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3번, 5번, 7번 했습니다. 나머지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주어 동사를 넣어가지고 한번 영작을 해보시죠. 우리 다섯 번째죠. 다음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사라는 호텔에 머문다. 그럼 일단 주어를 잡읍시다. 주어가 누굽니까? 그렇죠. 사라를 잡고 머물다라는 동사는 좋습니다. 바로 stay라는 동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stay가 좀 힘들면은 어떻게 외우냐면은 temple stay, 이렇게 절에서 쉬는 거 temple stay라고 합니다.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Sarah stay 어디서? 호텔 안에 있으니까 in the hotel 이렇게 쓰는데 자, Sarah가 몇 명입니까? 이게 여자 한 명. Sarah 보이죠? 한 명이에요, 한 명. 나와 너가 아닌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뒤에다가 s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는 모음이 있으니까 바로 s를 붙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아이스크림 먹어요. 쉽네요. 그럼 그들 쓰고, 그쵸? 먹는다. 좋습니다. eat. 뭐를? 아이스크림.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녀는 술을 끊어요. 그럼 그녀, 주어를 쓰고, 그녀 쓰고, 끊다. 그만두다라는. 이 담배 피우는 사람 있죠?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이제 담배를 이렇게 날렸습니다. 바로 quick입니다. quick. 그녀가 한 명이니까 S 붙이는 거 빼먹지 마세요. 이렇게 마시는 거
마시는 거 뭡니까? drinking이죠. 이렇게 drinking. quick 뒤에는 ing를 씁니다. 자, 그녀는 요리를 그만둡니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주어 쓰고 그만두다라는 동사. 좋습니다. quick 하나니까 quicks. 뭐를? 요리. 동사 뒤에 ing죠. 요리는 cook. 요리하다. cook. ing니까 cooking. 이렇게 합니다. 그녀는 교회에 간다. 보통 교회에 가는 거죠. 그녀는 쓰고 간다라는 동사. 그렇죠. go. go 뒤에는 항상 to입니다. 어디에? 교회. chur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철치가 여기 보시죠. 이 철치가 그냥 단어 그대로 썼을 경우는 무슨 뜻이 되냐면은 예배당이 됩니다. 이게 어 철치가 되면은 이렇게 생긴 그냥 교회예요. 교회. 그냥 교회 건물이지만 이 어가 빠지고 그냥 철치가 됐을 경우는 예배당이에요. 비슷한 표현은 go to bed. 잠자리에 든다. 침대에 가는 게 아니라 go to bed. 잠자리에 든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go to school. 학교에 가는 겁니다. 공부하러 간다는 소리예요. 학생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she가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뒤에다가 es. go는 es. 마찬가지는 does가 있죠. 두 개는 예외입니다. 이거 같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영작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우리 빈도부사를 사용해서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보면은 그녀는 가끔씩 캐나다에 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녀는이죠. 그럼 그녀가 주어예요. 그럼 주어를 넣고 그렇죠. she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앞에다가 항상 가끔씩 언제나 절대로 이러한 단어들을 쓰죠. 가끔씩은 좋습니다. sometimes라고요. she sometimes가 됩니다. 자, 가다라는 동사 go죠. 어디로? to Canada.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she가 몇 명입니까? she가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o가 뭘로 바뀐다? goes로 바뀝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do, go 뒤에는 es를 붙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는 야구를 절대로 안 해. 그럼 일단 주어를 잡을게요. 누굽니다. 이 남자가 절대로 야구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는 he를 쓰고 그 다음 뭐니까 절대로 안 하다라는 동사는 아 동사 아니죠. 단어는 얘입니다. 절대로 안 해. 그렇죠. never. he never. 자, 야구하는 거. 이렇게 야구 빠다. 공 옵니다. 아, 바로 플레이입니다. 제가 지금 홈런을 치고 싶었는데 플레이죠. 플레이를 써요. 네, he가 하나니까 동사 뒤에다가 s를 붙이죠. 뭐를? 야구. baseball. 이렇게 baseball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죠. 그녀는 항상 아이들과 놀아. 그럼 그녀입니다. 그녀니까 she를 써주고 항상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렇죠? always. always를 쓰고 동사, 놀다라는 동사. 이렇게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과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 우리는 play라고 합니다. play. 아이들과 이렇게 나랑 아이들과 함께 노는 거니까 with를 쓰고 누구랑? children.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she가 하나니까 동사 뒤에 s. 요거 여러분 빼먹으면 안 됩니다. she plays가 되겠죠. 자, 너는 보통 늦게 자. 자, 늦게 잔다는 소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침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늦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자는 거 sleep 쓰지 말고 간다로 할게요. 간다 어디로? 침대. 늦게는 요렇게. late죠. 그래서 you go to bed late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이 빠졌어요. 보통이. 제가 일부러 뺀 겁니다. 보통은 어디 쓴다? 여기랑 여기 사이에 쓸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여기 보이죠? usually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you usually go to bed late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 부사는 예, always, often, usually, sometimes, seldom, never 요 단어들 뒤에는 동사를 넣어라. 요거를 기억하면서 이번 여섯 번째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번입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자, 프랭크, 사라, 캐리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일을 직접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넘은 게 세 번째요. What do Sarah and Carrie do at 12:30? 자, 이 표를 보면은 12시 30분에 캐리와 사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점심을 먹었네요. 그러면은 사라와 캐리예요. 사라도 있고 캐리도 있어요. 나와 너가 아닌 여러 명은 뭡니까? 데이가 됩니다. 데이로 할게요. 그래서 그들은 데이를 쓸게요. 그들은 뭐 했다? 먹었다. 동사! 그렇죠. have. 뭐를? lunch. 언제? at 12:3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5번.
자, 여러분 보죠. 5번. 5번을 보는 What do you do at 7 p.m.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물은 거예요. What do you do at 7 p.m. 7시 30분에 무엇을 보통 하나요? 라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이 표를 보면서 자, 여러분 표를 보니까 프랭크는 뭘 했습니까? 프랭크는 친구를 만났고 그 다음에 사라와 캐리는 숙제를 했네요. 자, 요걸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7시에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어를 I 정답이 없어요. 공부하다 study 쓰고 뭐를 English 바로 가면 됩니다. 언제? At 7 p.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7번이에요. What does Frank do at 5:30 p.m.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프랭크가 5시 30분에 한 거는 그렇습니다. 바로 저녁을 먹었네요. 그러니까 프랭크는 어떻게 됩니까? 프랭크는 남자니까 he로가 되겠죠. 그래서 he 먹는다 have 뭐를 저녁을 dinner 언제 at 5:3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의문문이 아니죠. 평서문이죠. 자, 근데 he가 한 명이니까 have가 뭘로 바뀐다? has로 바뀝니다. 요거 쓸 때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8번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 여러분 연습문제, 영장 문제죠. 영장은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4강은 이렇게 연습문제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5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